최악의 맛인데요. 어, 최악의 맛 종목은 이거는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종목인 원방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원방테크라는 종목이 이제 급등을 시작한 지는 이제 8월 정도부터 급등을 시작했어요. 급등하다가 최근에 완전히 급락했다가 또주 후반에는 조금 올라가려는 이런 시도들이 나타났는데 여러 가지 호재가 한 번에 겹치다 보니까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워낙에 무겁지는 않으니까. 소재의 단타 세력에 붙으면서 급등이 또 급등을 부르고 급등이 급등을 부르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연속 급등의 말로는 연속 급락입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은 그래서 연속 급등 주를 따라가지 않는 게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따라가시려면 손절을 꼭 잡고 가야 된다. 그리고 비중을 크게 실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드려요. 급등했던 이유들을 찾으면요. 첫 번째로 8월에 한 주당 두주 무상증자 결정이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기업같이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하지만 무상증자 했다는 건 주식을 늘렸다는 것, 거래량이 활발해지고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증자가 거의 뭐 배당보다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는데 그냥 무상증자도 아니고 한 주당 두주 배정. 엄청나요. 내가 100주 갖고 있으면 300주가 되잖아요. 주익수가 3 배로 늘어요. 네, 얼마나 이제 표면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요. 가치가 바뀌는 거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급등을 시작을 했고요. 어, 모멘텀이 또 괜찮았죠. 이 산업용 클린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어, 이게 뭐냐면 그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제조의 청정 제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미세 입자를 수치 이하로 어, 관리하는 게 클린 룸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중요한 고객들을 두고 있어요. 반도체 업황이 어, 이전까지 좋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혜. 추가적으로 어, 중환자실에서도 이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수혜를 받았죠. 수도권의 코로나 환자 어, 폭증, 그리고 무상증자 이슈, 이런 것까지 붙어서 네, 급등이 급등을 불렀고요또 모멘텀이 있어요. 2차원지 생산 설비를 위한 드라이룸 사업을 영위로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공기 중에 수분량을 제어하는 겁니다. 어, 리튬 전지의 생산 라인에 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화학,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을 파트너사로, 공급사로,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뭐, 지난주 시작해서 전기차 관련주들. 물론, 전기차 관련주가 다 강하진 않았어요. 뭐, 관련주 중에서도 차익 실현도 나오고, 강세도 보이고 했지만, 특징주 중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이번 주에도 역시 많이 거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연지 관련해서 또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려 이제 세 가지 모멘텀이 겹쳤죠. 첫 번째, 어, 한 주당 두주 배정. 많은 물량입니다. 두주배정 무상증자. 두 번째, 어, 산업용 클린론 사업, 반도체 업황, 그 다음에 코로나까지 엮였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2차 전지도 엮였어요. 무상증자, 반도체, 코로나, 2차 전지, 뭔가 모을 수 있는 어, 긍정적인, 현재 핫한 재료들은 다 모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타 수급이 수급이 수급을 부르면서 엄청나게 이제 주가가 급등했고, 이 누가 봐도 뭔가 세력의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급락을 보였고, 최근에는 또 저가 매수가 들어와요. 가격 매력이 생겨서 최악의 맛으로 선정을 했지만,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또 관심있게 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 이걸 관심있게 보자,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런 개념보다는 연속 급등하는 종목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연속 급락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염두를 하고 진행을 하자. 예를 들면 우선주 이상 급등, 뭐 스펙주 이상 급등. 제가 이 런앤런 시장을 시각을 통해서 요런 주들은 많이 다뤘어요. 많이 다뤘죠? 많이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 그런 종목을 사서 물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급등한 종목의 말로는 급락이다. 그렇게 온다. 라는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관점에서 원방테크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연속 급등 종목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잘못 빠져나오면 정말 한없이 죽을 때까지 회복도 안 되는 그런 물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